배우 이상윤입니다. 퇴직금 보관 수수료 확인은 해보셨나요? 대한민국 최초 IRP 신규 가입 고객 퇴직금 보관 수수료 0원. 삼성증권 다이렉트 IRP 지금 바로 옮기세요. 삼성증권. 펀드 보수 등은 별도 발생.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홈파티도 전국 델리미트, 캠핑에도 전국 델리미트, 언제 어디서나 전국, 소리까지 마시는 전국, 전국 델리미트. 짬뽕 학생 시키테리 와우 킬바사. 짬뽕 학생 시키테리 와우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전국 델리미트. 출근길 20초 라디오 이승기입니다. 출근하면서부터 퇴근하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이제부턴 더 심해질지도 모릅니다. 오후 5시부터 해외 주식 거래가 가능해졌거든요. 역시 KB증권이네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KB증권. I love safety. I love the safety. It loves me. Mommy and dad and baby and kids.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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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fety. 온 가족 프리미엄 유산균 셀티아이.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컨디션 모델 박서준입니다. 난 물러요. 숙취가 뭔지나 물러요. 컨디션 한 병을 마셔요. 확 깨는 상태로 바꿔요. 상태 상태 어떤 상태? 확 깬 상태. 확 깨는 컨디션 출시 30년. 숙취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컨디션. 올여름 장마도 50일을 넘길까요? 120년 만에 한파는 또 찾아올까요? 절반으로 줄어든 강수량, 산불은 계속 일어날까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 배출 없는 그린 에너지 기술, 한화가 이끌어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내일, 한화. 합격은 이패스, 금융회계. 합격은 이패스, 자격증. 자격증 전문가. 합격은 이패스 코리아. 자격증 합격의 지름길. 온라인 교육 전문가 합격은 이패스 코리아. 우주 입증. 시간 지날수록 나에게 맞춰 알아서 지나해. 그랑데 그랑데 날씨 셋째 옷감 그랑데 그랑데. 그래서 말인데 그랑데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가로 배치 오케이 세로 배치 오케이 삼성 그랑데 AI 알아서 해주세요. 삼성 그랑데 AI. 자, 김선아님께서 굿모닝 FM 공식 계정 너튜브 실시간 안 되는 거예요? 하셨는데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MBC 라디오 미니 어플이랑 또는 너튜브 봉춘 라디오 계정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굿모닝 FM 공식 계정에서는 지금 안 되는 거죠? 네, 거기 말고 봉춘 라디오랑 MBC 라디오 미니 어플에서 우리 에스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8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 한번 확인해보죠. 기상청의 이영훈 리포터. 네,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은 햇살이 쨍한데 모레 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모레 목요일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낮에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방에, 밤엔 그 밖에 전국에 다 서늘한 비가 내리겠고요. 금요일 오전에 차츰 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직 구름 많죠? 아침까지 경북 남부와 경남에 비가 조금 더, 경남 남해안은 곳에 따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충북과 전라도 곳곳엔 빗방울이, 다시 오후에 경북 북동산지와 경남에 대기 불안정으로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수도권부터 차츰 햇살이 쏟아져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6, 7도가량이나 높아 서울 25도, 강릉 전주 24도, 대구 23도, 부산 20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은 더 덥겠습니다.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MBC Good Morning FM 장성규. 아침 7시부터 2시간 주파수 91.9. 산수 turn on the radio. 볼륨 up. 아침 down 아침 매일 매일 Good Morning Time. Good Morning. 해 뜨면 눈 뜨기 Rising Shine Korea. 출근길 산 넘기 Never give up Korea. 길이는 산 넘기 Don't cross the line. MBC Good Morning FM 장성규. 이 아침 보고 싶고 또 궁금했던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선 넘는 초대석. 야, 이분들을 이 아침에 여기서 뵙게 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자, 2021, 2021 미국 타임즈가 인정한 주목할 K-POP 신인 그룹,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윈터, 지젤, 카리나, 닝닝 어서오세요. 예, 에스파.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보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일단 카메라 한번 아이컨택 부탁드리면서 한 분 한 분 좀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자, 윈터부터 갈까요? 안녕하세요, 에스파 윈터입니다. 와. 지젤. 안녕하세요, 에스파 지젤입니다. 지젤 지구젤리. 안녕하세요, 에스파 카리나입니다. 카리나. 안녕하세요, 에스파 닝닝입니다. 닝닝,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단체 인사를 빼먹었네요, 그죠? 단체 인사 한번 갈까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이마, 아, 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 와우! 에스파. 반갑습니다. 아, 제가 아까 광고 나오는 동안 좀 살짝 여쭤봤는데 이 시간에 라디오는 처음이시라고요. 어, 맞아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네. 어, 새벽 4시에 일어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네, 카리나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 윈터는 어때요? 네, 저도요. 제가 너무 강압적으로 질문드리나요? 편안하게. 힘드신 건 힘들다고 하셔도 됩니다. 아, 사실 힘든 거거든요, 이게. 네. 지젤은 어때요? 괜찮습니다.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네, 닝닝은 어떻습니까? 화장하면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워낙 화장하면서 네. 잘 주무신다고 제가 들었었던 것 같은데 방송에서. 제가 그 하면서 선배님 진짜 대단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별 말씀이요. 감사드리고. 네. 아, 문득 생각난 건데 닝닝 씨는 그 오리알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아, 네네. 그 이름이 뭐였죠, 그게? 아, 그 중국어에. 네. 네. 생야단이라고 해요. 생야단. 네. 아, 그 영상을 보고 나서 그 알이 굉장히 먹고 싶더라고. 뭐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그거? 원래는 그 중국 아침에 먹을 수 있는 건데 네. 그 구하기 쉽지만 그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그 약간 중국 음식 마트? 아, 네. 그런 데 있구나. 네, 다음에 가져드릴게요. 저 또 만나 주실 거예요? 만약에 초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다음에 네.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나 격하게 환영해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팬분들께서도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세요. 아침 일찍 일어난 것 자체. 김시진님께서 에스파 출연 소식에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있었어요. 아, 라디오 실시간으로 챙겨 듣는 건 처음이에요. 하셨습니다. 네. 우리 시진님 감사드리고. 어제 저녁 6시에 나왔죠? 맞아요. 네, 넥스트 레벨. 네. 그 발음이 아주 찰지더라고요. 레벨이 아니라 레벨. 네. 네. 그리고 8시에 팬분들과 브이라이브 하셨고. 아, 맞아요. 첫 브이앱. 네. 그리고 굿모닝 FM이 지금 그 이후로 첫 스케줄.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라디오를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여러분의 의지는 아니었겠지만. 아유, 아니에요. 너무 빼려서 나오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카리나 씨? 네. 저를 기억하세요? 그럼요. 저 그 네. 유튜브도 엄청 잘 챙겨보고. 감사합니다. 3일 전에 올라온 것도 봤어요. 진짜로? 네. 와. 스타일리스트 하신 거. 오, 감사합니다. 와. 그럼 매주 챙겨봐 주시는 거예요? 시간 날 때.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에스파가 저를 또 기억해 주시고. 저 깜짝 놀란 게 아까 광고 때 여쭤봤더니 저 데뷔 무대를 보셨다고, 카리나 씨가. 자, 다 지켜보고 와. 근데 그게 2011년도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카리나 씨가 거의 뭐 11살, 그때 아닙니까? 그쵸. 제가. 그때 막 본방사수는 못하고 네. 나중에 이렇게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거 막 장흥규 MC님의 과거 약간 이렇게 약간 뜬 거를 속된 말로 짤? 예. 뭐 그거를 많이 봤었어요.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저는 윈터 씨 나오면 또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단 생일이 01년도 1월 1일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증에 010101로 써 있어요? 어, 맞아요. 010101. 아, 010101. 네. 사실 자동차 번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번호들 있죠. 뭐 1111, 3333 이런 것들은 반복되는. 네, 굉장히 귀한 번호인데 그 번호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여쭤봤고. 또 박채린 님께서 어제 에스파 멤버들 가위앱, 가위앱으로 가위앱 하느라 9시 넘어서 잤을 텐데 유유 이 시간 라디오라니 대박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그럼 어제 몇 시에 주무신 거예요? 지젤 씨. 어제 한 12시쯤 잤어요. 아, 그럼 지금 4시간 정도밖에 못 주무셨네. 아, 네. 중간에 한 번도 안 깨셨고? 네, 그냥 좀 뻗었어요. 뻗었어요. 이런 표현 너무 좋잖아요. 뻗었어요. 뻗었었고. 닝닝은 어땠어요? 어제 일찍 잠 드셨어요? 저는 한 1시쯤. 1시쯤? 1시쯤. 그러면 3시간밖에 못 주무신 거예요? 네. 원래 잠이 잘 안 와서. 웬일이야. 네. 아니 어쨌든 네 분 건강이 가장 먼저고 지금 피곤하신 거 제가 잘 아니까 하시다가 제가 그냥 아무 터치도 안 할 테니 그냥 주무시면 돼요. 약간 피곤하다 그러면 눈 잠깐 붙이셔도 되니까 주무시면 제가 알아서 질문 안 드릴 테니까 알겠죠? 눈 감기면 그대로 스르르 감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먼저입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네 분이 지금 숙소 생활 같이 하고 계세요? 아, 네, 맞아요. 네. 숙소 생활. 그럼 방은 뭐 팬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은 어떻게 나눠 쓰고 계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지금 동생즈랑 막내 아니 뭐래 막내들이랑 동생즈 아 막내들을 동생즈라고 하는구나 복수형으로 그리고 언니 둘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 자 언니 둘이 누구 누구였죠? 지젤이랑 카리나가 언니고 닝닝이랑 윈터가 동생즈입니다. 그렇게 나눠서 쓰고 있고. 네. 근데 언니 두 분이서 또 그 놀이기구 같은 경우 좀 안전한 거 위주로 타신다고. 네, 저희가 겁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저희 겁쟁이라서. 그러니까 아니 놀라는 표정들이 너무나 또 귀여우시던데. 그렇군요. 혹시 뭐 이런 거 여쭤봐도 돼요? 잠버릇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네 분? 네, 서로 아실 거 아니에요. 카리나가 본 지젤의 잠버릇 이런 거. 지젤이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네. 저희가 그 세계관 영상이 나왔거든요. 봤어요. 근데 거기서 지젤이가 불어를 했어요. 네. 근데 한 3일 전인가? 네. 지젤이가 피곤해서 이렇게 자다가 제가 새벽에 깼는데 갑자기 리그스나츠가 봤어요. 진짜로? 이게 뭐지? 이랬는데 그 세계관 불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어로 잠꼬대란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대박이다 이거는. 와. 4개국어까지. 야, 이제 4개국어까지 마스터가 됐네요. 불어로 잠꼬대까지. 근데 어떤 뜻이었어요? 네. 그 한번 실제로 발음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어떤? L'existence précède l'essence. 아, 봉주로 봉주로. 무슨 뜻이에요, 근데? 그 약간 그 내 인생은 내가 내 결정한다. 초이스 약간 이런 느낌. 아, 내가 결정한다. 네. 에스파는 나야. 아니, 근데 지금 이미 3개국어를 하고 계시잖아요. 일본어, 한국어, 영어까지. 네. 근데 또 4개국어까지 불어 공부하는데 어렵거나 뭐 그렇진 않았어요. 이제는 약간 그 노하우가 있어요? 외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면 좀 빠르다. 외국어는 솔직히 그냥 같이 지내던지 뭔가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면은 그냥 저절로 그냥 습득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 너무 부러워요. 외국어 잘하는 분들 너무 부러워가지고. 아, 리스펙입니다. 자, 우리 지젤이 본 카리나의 잠꼬대 아니면 잠버릇. 아. 잠꼬대라기보다 아. 이제 일어날 때 네. 하는 게 있는데요. 어떤 명상? 어떤 거지? 그러니까 기지개를 피거든요. 네. 근데 항상 소리가 있어요. 아우 두두둑 소리 나요? 네. 그러니까 관절에서 나는 소리예요? 아니면 뭐 그것도 아니 근데 네네. 약간 이런 게 많아요. 뭔가 목소리에서 애교. 애교 아니에요. 이런 게 진짜 많고 막 제 이름 막 부르면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눈 뜨면 보이는 게 지젤이가 아침밥을 먹고 있어요. 그냥 괜히 부르고 싶어서 김혜리 괜히 불러보고 우리 팬분들한테 처음 보여드리는 거죠? 네. 네. 지젤이 한번 카메라 보시면서 한 번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혜리라고요? 아니면 마이라고 하면서 아니면 자나가 스르륵 마이 아이고 잘 나왔다 짤 하나 탄생했네요 네 감사드리고 자 이번에 윈터가 보는 닝닝의 잠버릇 닝닝이는 그
입술을 어. 내밀어요. 아, 어떤 아랫입술입니까? 윗입술입니까? 아랫입술. 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뭔가 삐져요. 맞아요. 어, 자는데 삐져. 이렇게 삐져요. 안 좋은 꿈 꿨나 보다. 근데 되게 자주 꾸나 봐요. 항상 삐져 있어요. 아니, 잠깐만. 왜요, 왜요? 왜? 어디서 터졌어요, 지금? 예? 왜요? 제가 웃기게 생겼나요? 왜요, 왜요? 어떻게? 어떻게? 되게 웃으실 때. 아, 맞아요. 눈이 안 웃죠? 그게 습관입니다. 그것도 봤어요. 눈웃음 하면. 네, 눈웃음 하면 너무 엉망이에요, 얼굴이. 너무 그래서. 귀여워요. 어, 귀여워요? 귀여워요. 어머, 어머. 저거 진짜 많이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 안 웃는 게 이게 습관이에요. 눈웃음이 자신이 없어가지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눈웃음 한번 보여드려요? 아유, 아, 보고 싶어요. 아, 보고 아니, 근데 윈터가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아유, 아니, 저 너무 500% 좋아할걸. 아, 근데 저도 봤어요. 유튜브. 아, 눈웃음 보셨어요? 아, 지금 겁에 질려 계시는 것 같은데. 어, 제가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1초만 보여드릴게요. 아! 귀여워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아침부터 죄송해요. 빈속이시죠? 네네. 빈속이시면 다행이고. 어,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실제로 한번 닝닝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카메라 보시면서 잘 때 그 삐진 표정, 아랫입술 나와 있는 거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기 마이들 보면서. 아, 어, 그냥 이렇게 잤다가 아마 그 영상이 있어요. 제가 잘 때 어. 언니가 찍은 거. 찍었어요. 찍었어요. 오, 궁금하다. 네. 이렇게 제가 잤다가 이렇게. 어, 야. 그 점점 쭉 이렇게 나와요, 천천히. 네. 쭉 이렇게 나와요. 어, 너무 귀여운 잠버릇이시네. 어, 자 닝닝이 본 윈터의 잠버릇은? 언니는 그 얼마나 전에 네. 그 제가 어, 그 잠이 안 와서 네. 그냥 누워서 핸드폰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언니가 먼저 잠들었어요. 어. 언니가 갑자기. 어, 제가 네, 잘 뭐 잘못했나? 어, 아주 무섭기도 하다. 어, 그렇게. 뭐 잘못했나? 예, 그래서 그래서 너무 무서운데 약간. 어, 약간 무서워. 그때 상황을 여쭤봐도 돼요? 자다가 가끔씩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몰라요. 네. 기억이 안. 잠꼬대였나 봐요. 어. 그럼 본인도 못 본 거다. 영상으로 안 찍어 놓으신 거죠, 그거는? 네, 네, 네. 아, 궁금하다. 언제 한번 또 영상으로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야, 잠버릇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가가지고 지금 광고 보고 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어, 우리 네 분이서 하나, 둘, 셋 하면 광고 보고 올게요. 아니면 뭐 광고 큐 요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분이서 동시에. 광고 큐? 네. 자, 하나, 둘, 셋. 광고 큐! 야오! MBC FM for you.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화상 모시기가 나왔다면서? 구루구루구루미 직장인도 구루미 구루구루구루미 학생들도 구루미 구루구루구루미 우리 모두 구루미 우리 모두가 함께 구루미 영상으로 소통하는 모든 일상에 구루미 구루구루구루미 구루구루구루미 대한민국 온택트 시대 필수 플랫폼 쉽고 편한 우리 사이 구루미 만약 하늘과 맞닿은 풀장이 나의 공간에 들어온다면 태양이 물든 라군을 테라스에서 즐길 수 있다면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단지 안에서 받을 수 있다면 당신이 꿈꾸던 라군 라이프의 시작 힐스테이트 시와오 라군인 테라스 1877-6300 현대건설 당신의 여의도는 어디인가요? 색강을 바라보는 곳 호텔식 컨시어지와 고품격 어메니티를 갖춘 곳 당신이 몰랐던 새로운 여의도가 옵니다 여의도 리미티오 148 5월 오픈 예정 문의 1800-0339 반도건설 아, 우리 선생님들 참 이렇게 되면 1등밖에 못해요 팝밖에 못 찍어요 우리 선생님들 아 참 정말 그냥 끽해야 건물주밖에 못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DJ 따라가네 성격 1등 청취자와 함께하는 1등 라디오 낮 12시엔 정우의 희망곡 크크크크크 컴온
자, 현재 시각 8시 31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서울 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네. 많이 막혀요? 아니요. 다행히 많이 안 밀립니다. 그렇군요. 워낙 상큼해서요. 네. 아, 에스파 덕분이군요. 차가 뚫렸네. 네. 다만 돌발 상황들이 조금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쪽 동작대교 못 가서 2차로에 고장차가 생겨서 국회 앞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고 강서구 일대도 지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는 45분 정도 걸리고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 수서 지나 1차로에는 고장차가 생겨서 복정교차로에서 수서까지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수도권 제1순환도로 일산 쪽 하기분기점 부근에 사고가 났는데 2, 3차로에서 처리 중입니다. 아직은 청계요금소에서 하기까지 짧게 정체인데 정체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QDM의 매력에 빠져 계신가요? 잠시 후 9시에는 오늘 아침 정지영입니다가 방송된다. 큐. 자, 굿모닝 FM 장성규입니다. 선 넘는 초대석 에스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일단 아, 우리 박수부터 치면서 시작할게요. 야! 아, 대박입니다. 예! Yeah! 에스파 신곡 넥스트 레벨. 이거 대박 났습니다. 일단 우리 차트 첫 진입 순위부터 알려드릴게요. 처음 진입했을 때 M차트가 7위였고 G차트가 5위였고 B차트가 3위로 진입이 됐습니다. 와우, 뿌뿌뿌뿌 뿌이뿌이. 자, 심지어 지금 현재 이 시각 B차트와 G차트 1위입니다. 아, 1위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아니, 사실 제가 마지막 줌에 1위 공약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1위가 되셨거든요. 아, 그 공약을 여쭤보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네. 아, 혹시 미리 좀 생각해 둔 거 있으셨어요? 1위 되면 좀 이거 하겠다. 아, 저희가 막 생각을 해봤는데. 네. 오늘 나온 김에. 네. 상규님한테. 네네네. 여쭤보려고 했어요. 아, 저한테? 네. 시키는 거 다 하려고. 진짜로? 네. 저도 저지만 지금 우리 팬분들 아침부터 고생하시고 지금 함께해 주시고 계시니까 팬분들이 원하시는 게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네. 지금 너튜브로 보시는 분들 많이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스파에게 원하는 것들. 근데 또 이미 1위 했으니까 약간 김이 샜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음악방송 1위까지 갈게요. 아, 좋습니다. 음악방송 1위 하시면 그 공약 지키는 걸로 좋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많이들 올려주시고 문자 샵 8000번으로도 아이디어 많이 나눠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야, 근데 요즘에 차트 진입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어, 맞아요. 기분이 어때요? 뭐 사실 조금 얼떨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컴백을 하자마자 너무 저희는 막 그렇게 막 기대를 하진 않았거든요. 네. 아직 그냥 성적이 연연하기보다는 저희 그냥 발전하는 걸 보여주자 이런 취지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좋은 성적을 볼 수 있게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이게 뭐야, 너무 감사하다. 잘해야겠다.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좀 짓궂지만 정말 1도 기대 안 했습니까? 순위? 아, 기대는 했죠. 근데 이렇게 현실이 될 줄은 몰랐죠. 꿈 같죠, 꿈 같죠. 네,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게 1위가 안 될 수가 없는 게 저도 노래 이제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제가 딱 보고 나서 감상평을 댓글로 남겼어요. 너튜브에다가. 아, 오, 봤어요. 아, 보셨어요? 아, 네, 네, 봤어요. 아, 제가 뭐라고 썼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 화요일에 만나자. 아, 화요일에 만나자도 있고 어제 단 것도 있어. 어제 노래 나오자마자 제가 또 달았거든요. 아, 못 봤어요, 그거. 네. Next level is another level. 오! 야! 야! 래퍼, 래퍼. 아, 래퍼. 펀치라인. 네네. 그래요. 자, 우리 next level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떤 곡인지 살짝 좀 설명을 부탁드려야죠. 누가 설명해 주실까요? 접니다. 카리나. 네, 저희 next level은요. 랩과 버라이어티한 곡 진행이 특징인 곡이고, 가사에 보면 저희 에스파와 아이 멤버들 싱크를 끊고 세상을 어지럽힌 블랙홍바를 찾기 위해 저희가 광야로 여정을 떠나는 세계관 스토리를 담은 노래입니다. 와. 이게 거의 찌르면 나오는 수준으로 외우신 것 같은데 이거 얼마나 공부하신 거예요? 한매 인터뷰 때마다 제 담당이어서 그러시구나.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띡 하면 딱 시작하자마자 카메라랑 아이콘택 들어가시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노래가 영화 분노의 질주 홉스 앤 쇼 OST인 넥스트 레벨을 또 리메이크한 곡이라고요? 맞아요. 아 그래요. 자 어떤 노래인지 지금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먼 the next level, yeah. 절대적 룰을 지켜 내 손을 놓지 마라. 결속은 나의 무기. 광야로 걸어가 알아 내 홍보함. We up in my sauce,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못해.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코스모에 탈 때까지 next level.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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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이네요. 다시 한 번 더 박수 갈게요. 와~ Next level. 아 너무 좋습니다. Next level 듣고 왔습니다. 쓰리용님 노래 힙하다. 요요요. 아, 조광현님 와 Next level 오늘부터 운전할 때 듣는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합니다. 너무 좋네요 하셨고. 네. 요거 하나는 우리 윈터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5055님 거. 얘들아 점점점 어쩜 이렇게 노래를 쫄깃하게 부르니 넥스트 레벨 나오고 전국 떡집 다 망했대. 너의 목소리보다 쫄깃할 수가 없어서. 와. 와~ 야
떡집 다 망했대요. 미안해서 아 닝닝 떡 좋아하는구나. 아 떡집 망하면 안 된대요. 아 근데 떡보다 쫄깃할 수가 없다. 아 이 노래보다 떡이 쫄깃할 수 없다. 아니 그나저나 이거 외람된 이야기지만 윈터 이 긴 머리도 잘 어울리시는데 단발도 너무 잘 어울리시네.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칭찬 좋아요. 칭찬 좋아하세요. 아 지금 노래가 쫄깃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지금 다들 느끼신 것 같은데 어 근데 그 발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레벨 발음을 레벨 하시는데 요 발음이 이 지젤 씨 아이디어일까요? 영어 워낙 잘하시니까 그런 걸로 할게요. 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아, 네, 네. 어 그 발음이 너무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노래 들으면서 저희가 뮤비도 봤는데 뮤비가 아, 영화처럼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조회수도 봤더니 벌써 하루도 안 돼서 1,540만 뷰를 넘었네요. 와 대박.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블랙맘바가 1억이 넘었죠. 맞아요. 1억이 넘었고 이 노래 목표 조회수가 있으실까요 혹시? 목표는 네. 그러면 1억 5천. 와우 1억 5천. 1억 5천 가야지. 1억 5천 가야죠. 그리고 이제 아이 멤버들도 같이 나왔어요 이번에 뮤비에. 맞아요. 아니 우리 닝닝이 약간 좀 표정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기침 재채기 좀 시원하게 하셔도 돼요. 지금 목이 계속. 네, 잘했어요. 좀 답답했죠? 네. 물이 없어가지고, 그죠? 응. 먹었어요. 괜찮아요. 네, 혹시나 네. 좀 물 좀 따뜻한 물 부탁드리면서. 자, 그나저나, 아, 지금 아이들 나와가지고, 네 분이랑 너무 닮은 우리 아이들 보면서, 야, 정말 새로운 세계관, 너무나 멋진 세계관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뭐 챌린지 요즘에 뭐 유행한 지 꽤 되긴 했지만, 넥스트 레벨 챌린지도 혹시 준비하시는 거 있을까요? 안 그래도 저희 틱톡 채널에 그 말해도 되나요? 그러면 땡톡으로 응톡 가면은 저희 채널에 챌린지가 있어요. 아마 어제 나왔을 거예요. 저희 포인트 안무 중에 이렇게 랄랄랄랄랄라 하는 게 있는데 네. 그거 하나랑 이제 아마 코러스 안무 디귿을 맞아. 만드는 춤입니다. 네. 예. 요거를 네 분이서 실례가 안 된다면 이게 너무 이른 아침이니까 노래까지 몰라도 약간 허밍으로라도 같이 한번 맞춰 가지고 이거 챌린지 보여 주실 수 있을까요? 보라로. 네, 코러스 할까요? 코러스. 네. 디귿.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에 내가 부셔. 가지. 아,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요거 챌린지 많이들 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금 1위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궁금해요. 일단 박주현님께서 우리 여러분들 목소리 듣고 싶어 하실 테니까 이거는 지젤 씨가 한번 읽어 주실까요? 네. 박주현님. 에스파 서로 파트 바꿔 부르기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재밌겠죠? 왔어요. 네, 노트북으로 하나정님께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앵콜 파트 체인지 했으면 좋겠다. 요거 어때요?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네. 얘기하면은. 자, 이 중에서 뭐 하나만 고르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가 파트 나누는 거고 바꿔보는 거고 김민서님께서 카리나. 김민서님께서 1위 공약 넥스트 레벨 릴레이 댄스. 와. 릴레이 댄스 재밌겠다. 아 릴레이 댄스도 나왔고. 자 우리 닝닝. 잠꽃대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오호. 이거는 그 본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잠꼬대 영상 어떻게 가능합니까? 윈터 약간 그 무서운 그런 소리들 어떻게 만약에 녹화해서 공개하면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 소리이다 보니까 괜찮은데 네. 이제 얼굴을 쓰는 우리 닝닝이나 닝닝은 어때요? 저는 괜찮습니다. 진짜? 오 괜찮다고 하셨고 카리나도 아까 살짝 보여주셨으니까 그죠? 네 저는 괜찮아요. 지젤은 어때요? 저도 소리니까 괜찮아요. 야 요거까지 근데 그러면 우리가 역대급으로다가 사실 공약 1위 1위 공약 같은 경우 하나만 하기 마련이잖아요. 네. 서비스 차원에서 팬 서비스 차원에서 한 두세 개까지 부탁드려도 어떻게 괜찮을까요? 이거 제 욕심이에요. 좋아요. 네. 좋아요. 그 3분 50초 안에 그치? 여러 가지를 이제. 아 좋다. 한국 안에. 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다 하는. 그러면 몇 개 더 읽어드려도 되겠다. 일단 2028님께서 이미 남다른 우리 짱스파의 넥스트 레벨 질주. 1위 하면 리나 제리는 회전목마 타고 야 이거 바꿔서 윈닝이는 롤러코스터 타러 가자 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로? 아, 네. 너무 좋아요. 어. 저희는 회전 목마니까. 그치. 요거를 바꿔 타도 재밌겠다. 그럼 우리 이제 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절 수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공약은 사실 좀 어려워야 되는데 이게 늘 잘 타시는 걸 타시면 이건 뭐 누구나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제 그냥 사견이에요. 개인적인 아이디어인데 바꿔 타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고 또 너튜브로도 많은 부탁들이 왔는데 요거는 우리 닝닝이가 또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문지연님. 문지연님. 동물 잠옷 입고 안무 영상. 야, 요거. 동물 잠옷 입고 안무 영상. 요거 어때요? 이거도 괜찮은 거. 이것도 괜찮고. 진짜 너그러우시다. 아, 다 좋아하시네. 다 된다고 하시고. 자, 우리 JK님께서 우리 윈터가 읽어주실까요? 수트 입고 영상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수트. 정장. 근데 네 분이 정장 입은 모습 아직까지 한 번도 오픈이 안 됐었나요? 저희 얼마 전에 그 기자회견. 그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었나 보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수트 입고 또 이렇게 영상 찍어달라고 하셨거든요. 요것까지. 자, 지금 보내주신 후보들 가운데에서 방송 끝날 때 우리 두 개 고를까요? 세 개 고를까요? 하나 고를까요? 어떡할까요? 두 개. 두 개. 두 개로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1위 공약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미니 문자, 문자는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추가되고요. 너튜브에서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께서 또 도와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뭔지 아시죠? 광고 큐.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광고 큐. 5월 챙길 사람은 많은데 나는 누가 챙겨주나? 르노 삼성 자동차가 있잖아요. 5월 최대 250만원 상당의 SM6, QM6 특별 할인 혜택. 감사의 달을 맞아 의료진, 교사, 호국보훈 대상자라면 추가 할인 혜택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르노 삼성 자동차. 지금 메리츠 화재를 검색하면 내게 딱 맞는 보험과 놓쳤던 보장까지 찾아낼 수 있죠. 보험료 확인은 빠르게. 궁금한 건 전화로, 채팅으로 바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메리츠화재 홈페이지에서 전화와 채팅으로 만나는 보험 전문가. 지금 검색해보세요. 메리츠화재.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우리의 환기 방법은 올바릅니까? 창문을 열지 않고도 신선한 공기를 맞이하는지, 삶의 공간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지, 우리의 건강은 올바른 환기 방법에서 시작합니다. 올바른 환기 가전 힘패. 환기가전 힘패. 안녕하세요. 금호타이어 레이싱팀 감독 김진표. 치어리더 박기량입니다. 감독님, 타이어 바꾸거나 수리할 땐 어디로 가세요? 당연히 타이어 프로죠. 국내 판매 1위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가 만든 타이어 전문점. 앞으로 타이어 프로. 대한타이어 산업협회 2020년 기준. 귀하는 살라만다를 아십니까? 혁신적인 독일 기술력의 프로파일, 원칙을 준수하는 제조, 에너지 효율 1등급. 살라만더의 그 이름이 건축물의 클래스를 바꿔드립니다. 독일 시스템 창호 SR 펜스터. 살라만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이번 수사는 조금 특별하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살해당했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은 바로 나다. 전문 성우의 연기로 귓갈나게 즐기는 윌라 오디오북. 1개월 무료 체험을 시작해보세요. 내기의 윌라. 윌라 오디오북.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내 몸에 핀 락토핏. 종근당 건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e스포츠와 게임 콘텐츠 문화의 중심. 자율주행, 드론, AI, 스마트 시티, 성남.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보는 도시. 이곳은 성남시입니다. 삼겹살이 땡길 땐 하하 하이포크 하이포크. 신선해서 맛있는 하하 하이포크 하이포크. 엄마 아빠 아이도 하하 하이포크 하이포크. 우리나라 우리 고기 케이포크 하이포크. 자, 굿모닝 FM 장성규입니다. 선 넘는 초대석, 신곡 넥스트 레벨로 돌아온 에스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스파 멤버들 또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게 네 분에게 의미 있는 노래들에 대해서 대화 나눠보고 싶어요. 먼저 우리 에스파의 오디션 곡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 일단 지젤 씨는 오디션을 보셨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카리나는 DM으로 네, 맞아요. 그죠? DM으로 네. 캐스팅된 걸로 알고 우리 윈터 씨가 어떻게 캐스팅 되었었죠? 저는 춤 페스티벌에서 캐스팅이 됐습니다. 춤추는 모습 보시고 네. 네. 우리 닝닝은? 저도 캐스팅 노래로 캐스팅 됐어요. 노래로? 네. 어떤 무대에 서셨던 거예요? 아니면? 네, 그 중국에서 무대 많이 해봐서 그 회사 쪽에 그 무대 보셔서 그쵸? 그래서 저한테 연락 왔어요. 그렇게 네. 다들 이제 노래를 한 번씩 또 하셨을 테니까 앞에서 그 추억의 노래죠. 에이, 처음 오디션 볼 때 그 노래들 어떤 노래들일지 궁금한데 우리 순서대로 가볼까요? 윈터 씨부터 어떻게 실례지만 한 소절씩 부탁드리고 네. 싶어요. 어떤 노래였는지 또 저는 태연 선배님이랑 딘 선배님의 스타일라이트이라는 노래 를 불렀어요. 네. 바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You are my starlight. 내 맘을 비춰. 함께 있으면 온종일 꿈꾸는 기분. You are my starlight. 네. 오. 속된 말로 이럴 때 미쳤다. 찢었다. 이렇게 가야죠. 자, 바로 이어서 지젤 갑니다. 저는 CL 선배님의 네. Lift It이라는 곡을 했습니다. 갑니다. Hey, you get off my cloud. You don't know me and you don't know my style. Getting lifted, never come down. Getting lifted, 야, 미치겠다. 네. 자, 카리나 갑니다. 저는 이하이 선배님의 네. Rose라는 노래를 했습니다. Let's go. 짧게 하죠. 네. 내 사랑은 새빨간 rose. 지금은 아름답겠지만 날카로운 가시로 널 아프게 할 걸. 까지. 대박이네요. 와. 소름 돋았어 방금. 자, 닝닝. 저는 그 많은 노래 중에서 네. 하나만 고를게요. 나 휘트니 휴스턴 Saving All My Love For You 이 노래예요. 좋습니다. 네. A few story moments is all that we share. You've got your family and they need you there. Though I try to resist being last on your list, but oh, what a mess gonna do. So I'm saving all my love for you. 윈니 휴스턴. 닝닝 휴스턴. 좋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제가 이 노래 너무 듣고 싶어서 Forever 좀 틀고 깔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추가로 1위 공약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이 중에서 두 개를 골라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근데 또 추가로 온 게 김수현님께서 1위 공약으로 ASMR 컨텐츠 찍어달라 이것도 있고 7194님께서 1위 공약으로 아까 봤던 뀨디의 눈웃음 또는 좋아요. 이거 좋아요. 아, 정말요? 너무 귀엽다. 오, 대박. 야, 이거 그러면 기대하겠습니다. 좋아요, 일단 좋아요. 이 중에서 골라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왔거든요. 이 중에서 두 개니까 하나씩 골라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뭘로 갈까요? 저는 큐디의 눈웃음 하고 싶어요.
빙판 웃는 모습. 네 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다 똑같은 표정으로 부른. 어, 요거 하나라. 야, 저를 위해서 써주셔서. 또 하나는요? 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저거는 뀨디님을 위해서 네. 하나 하고 네. 릴레이 댄스랑 동물 잡어. 그럼 세 개로? 네, 좋아요. 와, 감사합니다. 3가지. 네, 좋습니다. 어, 제 눈웃음과 동물 잠옷 입고 안무 영상 그리고 릴레이 댄스까지 네 분 아, 오늘 유쾌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대박 나시길 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이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나눠주세요. 10초 남았습니다. 어, 네, 이런 아침에 저희 아, 아, 선배님의 라디오 들어주셔서 그리고 저희 에스파 어, 그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초 남았어요. 안녕. 안녕.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 칼텍스 협찬 57분 교통 정보입니다. 어제보단 확실히 한결 수월하고 지체도 좀 풀려가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쪽 마포대교 부근 4차로에 고장차가 생겨서 혼잡합니다. 한남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지체고요. 반대 구리 쪽은 아직 가양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45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 국회 앞에서 동작대교 또 성수대교 부근이 지체고요. 공항 쪽 올림픽대로는 좋은 편인데 암사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만 지체입니다. 내부순환로도 오늘 수월한 편인데요. 성산 쪽으로 홍은램프에서 성산램프까지만 서행이고요.